안녕하세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늙음이라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늙음의 손길이 천천히 다가와 시간의 강을 건너간다. 젊음의 꿈이 서서히 사라져 추억의 물결에 몸을 맡긴다. 푸르른 하늘에 머무는 구름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한다. 날개를 펴고 날던 젊은 날의 새처럼 이제는 가볍게 떠날 수 없다. 물결이 바닷가에 부서지듯 우리의 희노애락도 사라진다. 그러나 삶의 꽃은 늙어가도 희미해지지 않고 새로운 꽃을 피우듯이 계속된다. 늙음은 삶의 한 부분이지만 지혜와 경험이 꽃피우는 계절. 한 장의 책처럼 늙음을 읽어내려가면서 마주하는 세상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늙음의 문은 닫히지 않고 새로운 문이 열린다. 지금의 우리는 영원한 순간을 만들어가며 늙음의 노래를 부른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갈수록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있다며 자신도 늙어서 그렇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귀도 조금씩 잘 안 들리고 노안이 시작되어 노화가 실감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노화가 느껴지는 분기점은 50대입니다. 50대가 되면 일단 눈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몸의 유연성도 떨어지기 시작해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운동하기 싫어집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12시간 넘어도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새벽에 잠을 깹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종일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50대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몸만 여자일 뿐 마치 동네 아저씨처럼 행동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40대까지만 해도 멋을 부리고 다니던 여자가 50대가 되면 아무 옷이나 걸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도 약화됩니다.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50대 이후 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노화가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화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늙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연시킬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한 3대 요소는 수면, 운동, 아침 산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건강한 식사입니다. 이 네 가지에 신경 쓰지 않으면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염색체 끝단에 위치한 반복적인 DNA 서열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 및 분열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색체는 일종의 유전자를 저장하고 있는 DNA 분자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제 과정에서 일부 DNA가 손실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텔로미어의 주요 기능은 세포 분열 때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에 위치하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끝단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텔로미어는 마치 염색체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염색체를 안정화시켜 유전 정보 손실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이 반복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단축되어 갑니다. 이러한 텔로미어의 단축은 세포 노화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세포의 불량 분열이나 암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된 세포에서는
텔로미어가 일정 수준 이하로 단축되면 세포 분열이 멈추게 되며 이를 세포의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를 늦추려면 몸과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일종의 실패 체험을 몸으로 느끼는 셈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실패 체험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 불안, 우울, 비관적인 성격을 형성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 회전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느려집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대학생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한 결과 20% 정도의 노인은 대학생과 비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두뇌를 훈련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화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행동은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걷기, 수영, 요가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단백질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셋째,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몸과 정신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과 음주를 제한하세요. 흡연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나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음주는 적당한 양으로 제한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좋은 인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사회적인 활동과 친구, 가족과의 소통은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이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